검사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검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검사는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고 검사는 잘못해도 징계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그리고 위법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부활시켰고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탄핵을 준비해왔고 오늘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서 원내 대표단과 상의를 했고 당론 발의 등을 논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18일 그리고 20일, 21일 이렇게 좀 잡혀있긴 한데 가능한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이 가진 권력이 정말 무소불위라고 할 만큼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책임도 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부여해준 국회의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발의 요건이 이미 넘어섰지만 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힘을 모으는 일도 이후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국정의 중심에 검찰권이 그리고 검사 혹은 검사 출신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한 나라가 검사 집단 혹은 검사 출신 집단에 의해서 혹은 검찰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런 검사 정부, 검사 독재 정부가 정권이 국정을 잘해 나가면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민생, 외교, 안전, 복지, 곳곳에서 심지어 과학기술까지 파탄입니다. 국정이 파탄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독재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 이 검찰 독재 정권이 끝판으로 치닫고 있구나. 정점으로 치닫고 있구나.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인용 보도가 문제가 돼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아마 모든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압구정 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이, 이 검사들이, 검찰권이 자신을 향해서는 한 번도 검찰권을,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들은 책임지지 않는, 선출되지 않았으되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제어해서 나라를 민주주의가 가능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그 출발이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그리고 법률을 위반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로 한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세 명이 해당되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검사든 법률에 위반되거나 자기 책임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탄핵 요건이 되면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